수익이 날지 안 날지잖아요. 그래서 즉답은 못 드리겠지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이미 가능성을 넘어서 이미 그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고요. 더 발전을 하고.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그 이외에 알트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은 비트코인이 이제 그 수량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그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용으로 그거를 공부를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안 사면 바보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누구는 뭐 100만 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마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저는 조금 비슷하게 약간 솔직히 허황되게 들리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미 굉장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런데 자리를 잡아간다는 뜻은 수익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. 그렇죠? 불안해야 수익이 나잖아요.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은데 NFT 쪽도 관심을 두고 가지고 계시나요? 아니요. 좀 그건 조금 아직 그건 아직 공부를 다 못했어요. 조금 이상해가지고. 그 보니까 일본에서는 최근에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되게 중점을 두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정책적으로. 근데 그 일본하고 그러니까 막 한국이나 미국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그 국가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. 그 부분은 저보다는 어떤 IT 쪽에 다른 분이 예,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. 예. 최근 그 ETF는 이제 미국에 된 건 아시겠지만,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꼭 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그냥 101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코인은 어떤 나라든 중앙은행의 적입니다. 그렇죠? 적입니다. 적.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통제하지 못하면 망하잖아요. 비트코인이 일반화되면 통제 못하잖아요. 그냥 이거는 공부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이거는 뻔한 거거든요. 단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감싸 안을 걸 왜 감싸 안는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중앙은행이 이런 말을 안 했지만 계속 비트코인을 반대해서 일리걸라이즈 하고 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국의 손을 떠나서 일반화되잖아요. 그럼 미국 망하거든요.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. 이미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킬 수 없죠. 왜냐하면 성질이 다른 거니까. 그래서 고민인 거죠. 그냥 외면하기에는 이미 너무 덩치가 커졌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미국 빼놓고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미국은 망합니다. 정말.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.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한 그 코인의 그 기본 속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고 다 갖고 이렇게 어느 날 나올까? 아니죠.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이거는 물과 기름이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. 그래서 결말이 궁금해요.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아무도 모르는.